오늘 알파 공략주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브래핏 전문가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터닝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 OLED 진짜 장비 제조업체인데요. 최근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내년 초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XR 기기들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XR은 실제 현실을 가상공간에서 재구현하는 기술로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수요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나 전자상거래 등 광범위하게 사용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전 세계 주요 IT 업체들은 XR의 확장성과 성장성에 주목해 일제히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애플은 올해 하반기 중 XR 헤드셋 생산을 마무리하고요. 1분기 중에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뭐 1세대 XR 기기는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에 특화된 제품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품은 테스트의 의미를 좀 CR 2세대 XR 기기는 전 제품보다 무게도 더 가볍고 통화도 가능하고 휴대성을 크게 높여 XR 입사를 노린다는 전략으로 나오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애플 말고도 메타, 구글, 샤오미 등도 XR 기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도 내년에 출시 예상이 되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와 AR 헤드셋을 개발 중이고 스마트폰과 호환해서 갤럭시 생태계를 뭐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리라 봅니다. 이미 뭐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죠. 삼성전자. XR 기기의 출시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개발 및 출시로 시장은 팽창 초입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310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XR 시장은 2024년에 3천억 달러, 약 418조로 팽창할 것으로 보이며 2027년까지 매년 평균 58%씩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XR 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부품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의 OLED 증착기를 납품하고 있는 바로 이 터닝 시스템의 수혜가 가장 크리라 판단이 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현재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로 전고점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직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최대 거래량이 터진 종가 기준으로 잡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사상 최고가죠. 이 부분도 돌파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손절가는 23,000원, 목표가는 40,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년 초에 있을 애플의 XR 기기 출시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기업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